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뛰어다닐 때도 다리가 진짜 너무 많이 붓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집에 와서 압박 스타킹을 신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전부터 사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이즈를 잘못 시켜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사용을 안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찰나에 이렇게 써볼 기회가 생겨서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실 원래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긴 하거든요. 발란스핏이라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압박 스타킹 1위 제품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게 다리 부종하고 약간 수축냉증 그런 관리에 좀 탁월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의료용 인증을 받으시지 않으면은 약간 오히려 오래 착용했었을 때 불편하다고 해요. 약간 뭔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의료용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단계적 압력을 좀 주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원래는 이게 M 사이즈랑 S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당연히 키도 작고 하니까 S를 써야 되는 게 맞겠지? 이러면서 S를 시켰는데 진짜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열심히 썼었나? 혈액순환 효과도 많이 보고 다리 부종도 많이 빠지고 약간 알 같은 것도 살짝 조금 이전보다 많이 덜 생기기도 하고 되게 좋았는데 신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묵혀뒀던 애들을 이제는 M 사이즈로 다시 쓸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압박 스타킹 신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간호사들도 되게 많이 신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이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평상시에 다리 붓기라든지 그런 게 신경 쓰이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를 운동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뭐 필라테스라든지 헬스, 골프 이런 거할때 다리 이렇게 딱 잡아주면 뭔가 붓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운동 효과가 되게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땀 빼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이게 회복력이 좋은 라이크라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편하게 사용도 가능하고 착용감이 되게 좋아서 착용했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타이트하거나 좀 신었었을 때좀 불편감을 느낄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저는 M 사이즈 꼭 추천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이게 중국 생산이 많은 그런 제품들하고 조금 다르게 발란스핏만 유일하게 이제 국내 생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주의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란스핏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인 발란스핏 말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용으로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꼭 유의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왔는데 이거 이외에도 베이지 색깔이랑 민트 색깔도 있거든요. 핑크가 새로 나온 컬러라고 해서 저도 이전 거 핑크로 썼었는데 이번에도 핑크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를 써보게 됐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뭐 일상생활 하거나 그럴 때도 색깔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튀는 그런 컬러가 아니어서 전딱 무난하게 핑크랑 블랙이면은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평상시에 좀 제가 사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걸 영상에 담아봤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신게 된 거는 M 사이즈예요. 아까도 여러 번 말했듯이 S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이게 압박 스타킹이다 보니까 안쪽에 사이즈도 표기돼 있고 부위별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종아리 둘레가 M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4에서 42 정도. 저는 이것도 진짜 딱 끼거든요. 아까도 신는 거 보셨겠지만 엄청 신기가 좀 힘들어요. 착용하고 나서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1분간 마사지 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주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육이 뭉쳐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운동하러 갑니다.